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무궁화 한인 요양원이 연말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2시 요양원 강당에는 요양원 거주 어르신들과 가족, 직원들은 물론 초대 손님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강정식 주 토론토 총영사와 이진수 토론토 한인회장, 방기석 캐나다 외환은행장 이외에도 박광희 무궁화 요양원 가족협의회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해피데이 유치원 어린이들이 태권도 시범과 캐롤을 합창했고 한카드림과 요양원 합창단이 신나는 캐롤을 들려줬습니다. 또 에버그린 색소폰 동호회 연주에 이어 남녀 듀엣이 캐롤을 불렀으며 요양원 직원들이 그동안 틈틈이 준비해온 줌바 댄스와 축하 공연을 선보여 참석자들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했습니다.